SKC 솔믹스인데, SKC 솔믹스도 지금 최근에 그 반도체 소재, 뭐, 그, 일본에서 제재를 하면서 나왔던 기업이에요. 이게, 이 SKC라는 그룹이 이제 어떻게 옛날에 선경이에요. 옛날에 우리 비디오에도 많이 네. 나왔죠. 뭐 호암마마보다 무섭다 해서 성경 뭐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 그 SKC로 변해서 얘가 이제 반도체 소재라던가 뭐 IT 소재 그 종목으로 기업으로 변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믹스를 인수해서 SKC 솔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그 웨이퍼 쪽 이게 원래 지금은 막 일로 다 번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속옷 관련주, 무슨 과자 관련주, 아까 무슨 이제 동전 파스 관련주까지 나왔어요. 이제 그쵸? 아, 갑자기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는데 정말 정말 그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 편의점에서 인기 있었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에 들여왔는데 그걸 대체할 것들을 찾던가 일본의 무슨 뭐 돈키호테나 이런 데서 파는 거 동전 파스도 거기서 시작된 거냐? 그런 것들인데 대체할 것들을 찾던가. 그래서 그걸 찾다 아까 조화제약에서 동전 파스 비슷한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전 파스 관련 쪽한 건데 약하긴 한데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뭐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 찾아냈는데 파워가 되게 약할 거라는 거. 그거고 지금 원래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가 일본이 꽉 잡고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완성형 반도체를 만들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이 없이는 완성체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버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완성형 부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급받을 게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야, 재료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점토를 너무 잘 만져서 지점토로 막 정말 뽀로로 친구들 다 만들어. 뚝딱뚝딱. 그 기술이 있어요. 막 루피도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지점토를 안 준대. 얘가 삼성전자가 지점토로 이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지점토가 없어, 지점토가. 차르기 없어, 차르기. 그럼 차르기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연기로 만들 건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점토가 없는 거예요, 지점토가 지금.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웨이퍼랑 블랭크 마스크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소재 분야가 일본이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웨이퍼는 일본 업체 썸코 신에치 화학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고 블랭크 마스크 쪽은 호야 울코트 다 일본 업체. 일본 업체가 다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웨이퍼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 자료 화면 나올 때 보면 동그란 판에 이런 칩들을 박아놓잖아요. 피자랑 똑같아. 피자, 동그란 판에 피자 토핑을 박아놓는 거랑 똑같은데, 그 재료가 없어, 재료가. 아, 재료가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국산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막 찾았는데, SKC 솔믹스가 그 웨이퍼 소재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고,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 기업으로 꼽힌 거예요. 그래서 SKC 솔믹스가 그런 거를 꼽고 있어서, 그런 걸 꼽히고 있어서 반도체 국산화의 선두주자 해서 지금 그 관련주로 떴는데 이게 이동평균선이 너무 강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20년선이 위에 막혀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지금 거기를 못 뚫고 있거든요. 이번 이슈로도 뚫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아, 코스닥은 너무 순식간에 빠져서 지금 2%를 돌파해버렸네요, 하락세로. 지금 너무 좀 종목 하나 얘기할 때마다 지금 0. 몇씩 빠지고 있는데 무서워요, 지금.